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AI 허브를 통한 AI 프로젝트를 간단하게 코랩 환경에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아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소프트웨어학과 18학번 김용찬이라고 합니다. 네, 목표는 방금 말했듯이 AI 프로젝트를 코랩에서 간단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는 것이고요. 사전 준비로는 구글에 대한 회원가입과 AI 허브에 대한 회원가입, 또한 프로젝트를 이해하기 위한 파이썬에 대한 기초 지식이 있다면 프로젝트를 원활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에 AI 허브를 입력하시면은 다음과 같은 웹사이트가 첫 번째로 보이실 텐데요. AI 허브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회원가입이 되었다는 베이스로 진행하기 때문에 로그인을 이미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는 두 번째 영상 이미지에 대해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이미지에는 데이터셋이 100일권의 데이터셋이 구축되어 있는데요. 가장 먼저 의류 디자인과 패션 액세서리가 각각 72기가와 362기가로 구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AI 허브는 다양한 데이터셋과 네, 아주 많은 기가바이트의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최신순위 아닌 인기순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두 번째에 위치되어 있는 한국인 감정 인식을 위한 복합 영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이시는 데이터 구축을 살펴보시면 아주 이해가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단원을 받아서 코랩 환경에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미 데이터를 다운받았는데요. 데이터를 다운받아 보면은 총 사람에 대한 7가지 감정을 사진 데이터로 표현한 데이터셋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당황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한 여성분이 당황한 표정을 사진으로 찍어서 데이터셋을 구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쁨, 슬픔, 분노 등 다양한 데이터셋이 구축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총 25기가, 28기가씩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는 것이 아닌 각각 감정에 대한 1000개씩만 구축을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코랩 환경이 네, 데이터를 다 담기에는 좀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7가지 감정이 아닌 기쁨과 분노, 네, 슬픔에 대한 세 가지 감정만 간단하게 위 프로젝트에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저희는 코랩 환경을 구축할 텐데요. 구글 드라이브를 검색하시면은 여기 이메일 올폰 여기를 들어가셔도 되지만 이 구글 앱을 클릭하셔서 구글 드라이브로 바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새로 만들기를 통해 더보기 구글 콜랩 환경을 구축할 텐데요. 여기서 데이터를 정제하고 구축된 데이터를 통해 학습을 하고 모델을 예측하는 그런 AI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네,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제가 이미 일전에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네, 한줄한줄 살펴보면서 같이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줄은 구글 드라이브에 접근하는 코드인데요. 네, 아무래도 데이터세트가 구글 드라이브에 제가 업로드를 해놨기 때문에 구글 드라이브를 마운트하는 코드를 가졌습니다. 두 번째로 네, 구글 콜앱 노트북에 있는 프로젝트의 폴더로 이동한 것인데요. CD로 폴더를 이동하여 저희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는 콜앱의 프로젝트로 이동하는 코드를 가졌습니다. 두 번째로 딥러닝 아키텍처와 네,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판다스와 numpy, 그다음 랜덤과 네, 매트플롯을 위한 네, 시각적 표현 이런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위 라이브러리들을 임포트했고요. 네, 딥러닝 아키텍처에 있는 모델을 가져오기 위해 토치와 사이클론의 CV2 Accuracy Score를 임포트하여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네, 임포트한 것을 제외하면 가장 본격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칭찬할
진행하는 코드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저희가 구글 드라이브에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으므로 이 데이터를 리스트로 형태로 콜앱에 가져오는 함수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여기 이미지라는 빈리스트와 레이블이라는 빈리스트를 통해서 저희가 아까 말했듯이 1000개의 데이터에 대한 레이블링 작업과 1000개의 이미지를 리스트로 담는 작업을 위 함수를 통해 진행할 것인데요. 네, 먼저 빈리스트와 빈레이블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 다음 데이터 세트는 앞서 말했던 구글 드라이브에 구축되어 있는 저희 데이터 경로를 데이터 패스라는 변수에 담은 것이고요. 네, angry와 sad, happy 각각 세 가지의 감정을 데이터 패스에 대한 네, angry, sad, happy에 대한 경로를 각각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 위 함수를 통해서 각각 레이블링 작업과 이미지 작업을 마쳤고요. 네, 앞서 선언했던 이미지와 레이블의 빈리스트에 위세 가지 데이터를 한 번에 합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총 1000개의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으므로 세 가지 감정에 대한 3000개의 이미지와 3000개의 레이블링 작업을 마쳤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토치에 대한 라이브러리를 또더 임포트하였는데요. 컴포즈와 리사이즈, 투 텐서 노멀라이즈에 간단히 얘기를 해보자면, 노멀라이즈는 네, 그말 그대로 정규화 작업이고요. 투 텐서는 저희가 파이썬에서 진행하는 리스트와 같은 형태를 파이토치에서는 텐서로 다룬다고 쉽게 볼수 있으면 보면 될것 같습니다. 리사이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데이터에 대한 이미지의 사이즈를 리사이즈해서 저희가 원하는 사이즈로 바꾼다고 생각하면 되시고요. 컴포즈는 변환이라는 작업을 거칠 수 있는 라이브러리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와 비슷하게도 데이터 세트와 데이터 로더는 파이토치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네, 프로젝트 방식이기 때문에 위 라이브러리를 인풋하였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트랜스폼스 또한 데이터를 변형시키기 위해 리사이즈나 텐서 작업이나 노멀라이즈 시키기 위해 인풋하였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아래 코드에서는 레이블링 작업을 진행한 건데요. 레이블링 이 이미 진행된 것을 원한 인코딩 네, 속하는 이미지만 1로 하고 나머지는 0으로 하는 그런 작업과 같은 작업을 진행하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커스텀 데이터 세트를 정의하였는데요. 위 과정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파이썬에 대한 이해를 하셨다면 네, 초기화하는 작업과 이미지의 length, 그 다음 이미지를 가져오는 get하는 함수를 작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3000개의 데이터 셋을 어떻게 분리를 할까에 대해서 각각 7대 3의 비율로 훈련 데이터는 1000개 이미지에 대해서 700개, 테스팅 데이터는 300개, 각각 7대 3으로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분리하였는데요. 분리된 데이터를 파이토치에 대한 리스트 같은 형식으로 바꾸기 위해 파이토치의 텐서로 변환하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네, Xtrain을 퍼뮤트하는 작업은 모델을 가져오기 위해서 모델은 배치와 채널, 헤이트, 위스 형태로 모델이 완성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그 배치와 채널이 순서가 뒤바뀌어 있거나 헤이트와 채널이 그 순서가 뒤바뀌어 있다면 모델이 학습을 하는데 오류가 걸리거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모델의 형태에 맞게 위 데이터 세트를 배치, 채널, 헤이트, 위스 형태로 변경하는 코드를 가졌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데이터 세트 함수를 선언한 곳에 데이터 세트 과정을 하였고요. 데이터 로더를 통해 파이토치에 대한 데이터 로더로 훈련 세트와 테스팅 세트를 변환하는 과정을 지녔습니다. 그다음 저희는 본격적으로 파이토치에 이미 구현되어 있는 ResNext50이라는 모델을 임포트해서 가져왔는데요. 모델은 ResNext50이라는 모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다음 위두 코드는 사실상 그 ResNext에 대한 코드만이 아닌 저희가 따로 진행한 코드인데요. 아무래도 이미지의 크기가 네, 모델에 대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저희가 앞서 말했던 리사이즈도 살펴보시면 128 곱하기 128 이러 작업을 거쳤기 때문에 모델도
첫 번째 줄에 대해서는 이미지 세트에 대한 형태를 맞춰줘야만 모델에 대한 학습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네, 나머지 과정은 모델에 대해 이미 픽처들과 다른 뭐 러닝 레이트, 아담, 크로스 엔트로피를 제외하고는 가중치를 추출하는 여기 프리트레인 되는 것은 트루로 해서 구체적으로 바뀐 거는 크게 없고요. 근데 구체적으로 바뀌었다기로는 여기 클래스가 저희가 총세 가지의 감정을 가져오기 때문에 클래스의 개수가 3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저희가 기존에처럼 7가지의 감정을 다뤘다면 여기선 3이 아닌 7로 변경되어야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CPU보다 GPU가 훨씬 학습이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델을 GPU로 이동하는 코드를 다음 두 주걸 같이 작성하였고요. 네, 앞서 말했듯이 손수람수와 최적화 도구를 각각 크로스 엔트로피와 아담, 또 러닝 레이트는 0.001로 설정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네, 바로 학습을 시작해 보았는데요. 처음에 epoch은 약 20으로 진행을 해 보아서 모델에 대한 학습도를 판단해 보고자 했습니다. 러닝 로스와 맞은 개수, 토탈은 0으로 각각 초기화를 해서 모델을 트레인하였고요. 네, 각각 GPU로 전송한 후 기울기 초기 상태이므로 초기화를 한후 초기화 상태를 이어서 순저파, 역전파, 최전파를 통한 모델의 훈련 과정을 지났습니다. 통계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각각 토탈과 맞은 개수를 통해서 각각 그 정확도 1 에폭마다 정확도와 손실을 업데이트하였고요. 1 에폭이 지날 때마다 위 과정을 1 에폭이라고 하는데 1 에폭이 지날 때마다 출력을 하는 코드를 작성하였습니다. 진행도를 확인해 보시면 각각 에폭이 처음에 비해 20번에 이를 비교해 보시면 한22% 정도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학습이 잘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17, 18번째 에폭에 대해서는 0.001이었던 반면 마지막 두 에폭의 경우 오히려 로스가 증가한 경우를 확인할 수 있는데 아마 그 에폭이 진행되면서 과적합에 대한 의심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예측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네, 모델을 평가 모드로 바꿔보고 위전에서 진행했었던 훈련 과정과 비슷하게 유사하게 다음과 같은 작업을 지녔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작업을 지녔고요. 소프트백스란 각각 클래스가 감정에 대한 이 사람이 슬픔에 대한 감정이다, 분노에 대한 감정이다를 각각 확률로 대해 판단하는 것을 소프트백스라고 할수 있는데요. 소프트맥스에 대한 확률 중 가장 높은 것을 채택하여 이 사람이 가장 분노일 가능성이 높다, 슬픔의 가능성이 높다, 이를 판단하는 코드를 작성하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같은 타깃을 저장한 후 예측 점수를 각각 출력을 하였는데요. 예측 점수란 각각 0을 만약에 해피로 본다면 이 사람이 해피일 확률이 0.9818, 약 98%의 확률로 해피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한 것을 뜻하는데요. 네, 이 아래와 같은 과정을 지니고 angry, sad, happy 총 3개의 클래스 레이블을 정의하였습니다. 네, 저희는 평가 지표로는 아무래도 정확도가 널리 알려져 있지만 정밀도나 재현도, 재현율 같은 다른 평가 지표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정밀도의 경우는 암 환자를 흔히 예를 들곤 해요. 그래서 암 환자가 트루지만 트루가 아니다, 이렇게 예측을 하면은 환자의 입장에서는 되게 안 좋은 케이스잖아요. 병원 입장에서도 되게 안 좋은 케이스지만, 그래서 이런 정밀도를 평가 지표로 하는 에퍼런스 스코어를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저도 프로젝트에서 이와 같은 작업을 지녔습니다. 서포트란 저희가 아까 말했듯이 7대3의 비율로 모델을 스프릿 하였기 때문에 300이라는 결과가 있고요. 300 더하기 300 더하기 300 해서 총 900에 대한 accuracy와 900에 대한 macro average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위와 같이 저희는 간단한 AI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네, 이처럼 그 모델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다면은 모델을 학습하기에는 굉장히 파이토치에서 이미 완성되어 있는 모델을 가져오거나 네, 잠깐 살짝만 변형시키는 듯의 작업을 통해서 저희는 데이터를 나름 학습을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것보다 좀더 완성되어 있는 학습을 원하신다면 네, 직접 레스넥스트의 50에 대해 직접 구현을 해보거나 네, 정밀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모델의 구현을 한번 뒤바꿔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에서 위와 같은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제가 한번 표정 분석 사이트를 검색해 봤는데요. 제일 먼저 나오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표정 분석 프로그램을 들어가 보니 네,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어떤 정말 큰 대기업도 위와 같은 프로젝트를 아주 널리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보니 해피니스와 같은 새드네스 이런 것도 저희가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에서 진행한 주제와 유사하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프로젝트에 비해선 아마 데이터도 널리 구축되었을 거고, 네, 모델도 분명 좀더 계층화된 모델을 사용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처럼 저희는 간단한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았음에도, 네, 이런 큰 대기업에서 진행하는 대 프로젝트도 유사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처럼 그 작은 흥미로부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앞으로 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고찰하는 데큰 도움이 될것 같아서 위 같은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프로젝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